유리 창문에 뭐안 됩니까? 뭐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거? 어 땡기네 땡기네. 우와 도망친다. 와 연출 대박이다. 뭘 그래도 좋다. 우와 나 괴물 됐잖아. 오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오, 대박이다. 나 괴물이다. 괴물이잖아. 와, 연출이 너무 멋있다. 근데 내용은 모르겠어. 이거 도망친다. 이거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센과치히로인가? 빨리빨리빨리빨리! 어디? 못 땡겨? 야, 된다. 될것 같아. 센과치히로에서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어, 맞아, 맞아. 센과치히로 그 오마주인가? 우와, 그냥 뚫어버려. 아, 나 지금 다리가 몇 개야? 지금 레드가 지금 다리가 8개요. 코는 한 스물 몇 개요. 아, 얘네 합치나? 아니구나. 지금 따라다니잖아, 지금. 우와. 다리 빠른 거 봐. 바다닥, 바다닥. 아, 뚫리나? 다시 다리 놓치나면? 안 되네. 아마 그 점프 안 됩니까?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야. 근데 이게 지금 어디가? 우와, 우와, 우와. 난리 났다. 우와, 대박. 이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여기 진짜 무슨 뭐 하는 데야 여기 대체? 여기 진짜 뭐 하는 데야? 오 사람 짜부댔다.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위에 점프해서 위로 했는데 잡고 뭐그 위에 거 X 눌러서 잡고요. 안 돼요? 위에 통이 열린 것 같은데 위에 길이 괜찮나요? 아, 도우미가 필요하다. 날 도와줘, 날 도와. 또. 야. 얘네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가지고 저기 다시 타고 넘어가나 보다. 아 지금 레드 어떻게 된 거야? 우와. 연출 너무 좋다. 떨어져 있는 사람은 뭐 죽었나 봐요.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네. 저기 근데 애들이 엄청 무지하게만 해. 다 도망치는 사람들. 안 돼! 죽었어. 제가 지금 뭔가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야? 어! 안 돼! 으아! 없다! 와, 피 봐봐. 옆에 가봐야 뭐 길이 있나. 피자. 아, 이거 움직인다. 아, 이거 지금 나중에 끝나고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의 해석 그, 여기에서 정답이 다 안 되면 좀 찾아봐야겠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한 꿈으로 되네. 이거 위에 빨간 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거 맞죠.
그치. 힘내 얘들아. 백지장도 맞을만 낫다. 하고 자 붙어주시고. 아 바닥에 이거 너무 잘 나. 자 아이고 다시 다시. 미샤 조준 잘해주시고. 보세요. 아 난 조준 아. 이렇게 못하네. 화이팅 화이팅. 가운데 잘 봐주시고.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다. 그렇지. 야, 멍멍이 와도 못 잡는다. 못 이긴다. 너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제 걔네들이 무겁지 않네. 이거를 작동을 시켜야 되네. 요거를 올리려면 여기 뭐 선 가보세요. 선 하는 거 없습니까? 뭐 땡기는 거? 아 됐다 갑시다. 그러면은 뭐 아까 저 나무 써야 되나? 나무로 고정? 그래도 지금 이 강아지 이 개 개들한테는 안 잡았네. 이 처리가 되게 막 60프레임 같아요. 되게 부드러워. 오요. 안 죽을 걸? 잡아 당겨야지 뭐. 문 안 돼요? 안 당겨져요? 아, 저 사람이 아 해주는구나. 문 열어봐. 봐봐. 아, 와, 가까이 와가지고 무서워서 못 열었나 보다. 고마워요 아저씨. 이 정체모를 이 회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들어가 여기 안으로. 맞죠? 네. 이 정체불명의 이 단체는 뭡니까? 회사 같은 이 회사. 이명 리얼하다. 이거 이따가 뭐 해야 되는 거 같고. 오른쪽에 뭐 이거 뭐 아니 이거 아닙니까? 당기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아. 잡아서 네 갖다 대. 바닥에 약간 색깔 조금 다른 거 있는데 요거 예예 예. 어, 뭐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걸로 하든 아니면 손으로 하든. 그거 당겨봐요. 안 돼요? 아 그러면 반대편 한번 가보세요. 저기 문 같은 거 있다. 이거 그걸로 부시나? 위에도 뭐? 그러네. 이거 써야 되나 보다. 그거. 안 되네. 아 던질 수 있으면 위로 한번 던져보세요. 와 애들이 전달해. 해주시고. 그렇지. 이거 또 때려야 되나? 한 번 더? 이거 무슨 스위치인가요? 이게 잘 안 움직여져요? 애들이 이렇게 돼서? 아니 제가 조기는 못. 아. 오. 오. 이게요. 앞으로 좀만 더 오케이.
아랜님만 너무 힘들어. 지금 이 큰 무게를 다 버텨야 되는데. 아, 못 하겠다. 아, 그래요? 제가 그럼 드디어 이 변형된 변형 레드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잡아요? 그냥 잡은 채로 쭉 있으면 얘가 옮겨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던져. 뭐 눌러서요? 점프였는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아. 와우. 가자. 우와, 물이다, 물. 이제는 점프 같은 게 안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응. 와, 가는 거 봐. 잡아, 땡깁니까? 땡겨봐. 오, 여기 들어간다고? 안 돼. 너무 위험해. 근데 길이 없어요. 그냥 가볼게요. 그래, 가봐요. 어차피 세이브 되니까. 네. 할 수 있어요? 들어가는가요? 안 들어가죠. 못 들어가죠. 좀 뜨거워서 못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 안으로 못 물을 들어가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럼 저 나무떼기를 던져볼까? 그러니까. 나무떼기 가져가 봅시다. 가자. 그리고 떠세요. 예? 이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오, 이걸 어디 가져가야 되나 보다. 어? 아, 지금 카드가 났다고. 아, 터졌습니까? 그럼 물이 채워지나? 이제? 아, 계속 나오네. 그러면은 아까 여기 끝에 못 가던 길 있었잖아요. 저건 위에? 터졌나? 위에는 이제 터졌죠. 아까 못 가던 길 거기 다시 가볼까? 어, 거기 가볼까요? 합체해. 예, 합체 못하네. 지금 밖에는 지금 난리가 났고. 아, 아니면 이걸로 여기 위에 깨서 던져서 깨야 되나? 아, 될까요? 네, 데리고 옵시다. 위 한번. 근데 아까 내가 위에서 여기서 떨어진 거 아닌가? 어. 나무판. 아, 그러네. 그러네. 주세요? 안 돼, 안 돼요. 가져와 볼게요. 달리기 되게 빠르다. 와, 이거 비주얼 쇼크인데 진짜 이거? 생각지도 못한? 그게 나올 줄. 이런 흐름으로 갈 줄은 전혀 몰랐어. 이거 게임을 하셨던 분들 다 놀랐겠다. 자, 가져갑시다. 어차피 얘는 불 한번 또 묻혀봤자 이것 때문에 꺼지겠죠? 고고고. 아직 연기가 나는 걸로 봐서는 요거를 가지고서 그 자리에 대면은 아, 뭐 안 될까요? 안 되나? 아이고 아이고. 다시. 여기 위에 던져보니까. 네, 해볼게요. 아닌데? 여기 아래? 야. 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뭔가 근데 계속 검은색 연기가 나는 걸로 봐서는 물에서 이미 불을 보고서 불을 감지해가지고 이제 화재 경보가 난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됐네? 한 번 더. 가볼까? 할 수 있을까? 안 되네. 내가 들어갈까? 들어갈게.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중요하게 힘을 좀 빌립시다. 아니고
이게 괜히 불 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여기 여기에요? 아. 아. 불을 계속 가지려고 와야 되면 되네요. 근데 이걸 뒤로 넘기잖아요. 위로.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은 식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던지는 동안 내가 그걸 가서 받을 수가 있어? 잠깐만요. 잠깐만. 해 볼게요. 와서 위로 위로 던지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나도 빨리 좀 해. 이렇게? 아 이거 어렵네. 네, 해주세요 그러면. 아 가자. 아예 뭐 불 지지고 뜨겁지 뜨겁지 지금 엄청 뜨겁지. 불이 나. 아 뭐. 이게 가져와봐라고 했던 그거였으니까. 자 집어넣어 빨리.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근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바닥이 위에 대고 그 X에요. 네. 이게요. 잡는 게 뭐였지? X요. 얘가? 그 다음에 뛰면은 던집니다. 이거 아닌데. 한 번만 더 해볼게. 다른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X랑 이 게임은 점프만 하는 거예요. 점프가 뭐지? 이거 두 개요. 요거랑 요거요. X랑 그 B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점프인데. 아니, 나는 이걸로 했는데 계속. 아 그럼 그걸로 해도 되나 보네요. 그럼 그걸로 하세요. 맞아요. 그러고 뛰면 던지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아니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네 맞다니까. 맞아요? 계속 던지잖아. 아니 지금 점프를 모르겠어서.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떼봐요 떼봐요. 자 보세요. 지금 엑소로 할게요. 엑소로 잡았죠? 응. 잡았죠? 응. 방향키 놓고 떼. 그럼 던지잖아요. 엑소로 하세요. 엑소. 아 엑소가 불. 그러면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난 계속 엑소 안 하고 난 계속 A로 해서요? A로 해서 던져주나 보세요. 아, 되네. A도 되네, 그냥. 아, 나 못하겠다. 보세요. 제가 할게요. 이거를, 그러면 포물선이 중요하겠네. 응. 자. 여기서. 너무 빨리 던지면 안 돼. 좀 더 앞으로. 아니, 너무 늦어. 더 이동해요. 더 앞으로 와가지고? 아. 그쯤에서. 알겠습니다. 얼마나 뜨거울 거야. 미안해. 아니야, 나 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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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더 가. 더 앞으로. 아니야, 앞으로. 그러니까, 더 가라고. 됐어, 던져. 아니. 위로 던져야 되는데. 안 됐냐. 봐봐요. 몇 번 한번 해봅시다. 응. 형 너무 길어지면 편집하면 돼. 네, 컷 앤 페이스트 하면 되죠? 아으 소리 리얼하다. 아으 자 위로. 그것도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한번 자 형들도 잡아 잡아 친구들. 그렇지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 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가. 더 가 옆으로 가 너가 너무 멀어. 너가 됐어. 어 꺼질 것 같아 이제. 알았어. 됐다. 그래갖고 아까 그 화재 있었던 거기에 표시 있었잖아요. 네. 거기 위로 던져야 돼. 이제 불 안 꺼지겠죠 이거? 어 안 꺼져 안 꺼져. 있어. 여기에 표시 있잖아. 불. 아. 자 던져. 오. 엥. 엥엥이요? 아 그러면서 여기가 열리나요? 나가자. 약간 나 지금 괴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그쵸.
이제 그 아까 레드는 이미 사라졌어. 어, 이미 사라졌어. 나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와. 뭔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느낌 탓이겠지? 느낌? 아, 뭐 던져주셔야 될 것 같아. 저? 어,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닫지가 않죠? 그럼 분명 여기서 뭐가 있어야지. 이거 할게. 여기에 뭐 없을까요? 봐. 야, 힘 엄청 세다. 그럼 지금 몇 명이 합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몇 명이 합친 거냐, 정말. 이렇게 해서 왠지 위에 거 해야 되나? 해서 저 위로 올라가. 아. 올라가봐. 아, 이게 뒤로 당겨서. 얘네 무섭지도 않아? 와. 힘 무작위에서 몇 킬로를 버티는 거야? 한번 더. 오! 이 사람들 진짜 강심장이다. 도망치지도 않아? 이거 땡겨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 힘이 장사라고. 굴렁굴렁 가서 한 번에 넘어. 그냥 이걸 여기서 데리고 와야. 아, 더 밀어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점프를 못한다는 게 단점이네 얘가. 으이샤. 액체괴물화 됐죠 지금 거의. 맞아요. 요즘에 애들이 액체괴물이라고도 안 해. 액괴? 아니, 액괴라고도 안 해. 그러고도 안 해요? 슬라임이라고. 아, 요새는 슬라임 한대요 참. 오, 요것은? 혼자. 아, 요걸로 해버려. 위로 못 던지,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 뭐죠? 잡아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 아저씨 줄다. 아저씨가 날 도와줄 거야. 아, 맞아. 어, 그러네. 어, 화살표 돼 있다. 지금. 아, 이렇게 하라고? 아. 던져. 예스! 지금 손맞춤 어떻게... 맞아요. 아이고 안 넣어. 아저씨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빨리 가야 되는 건가? 어, 그지 그지. 나는 얘네들이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 수가 없네. 그니까 지금 괴물이 돼서 우리한테 착한 척 보여주는 것이. 빨리 가요, 빨리 빨리. 오케이. 우와 뭐야? 근데요? 어, 누구세요? 사람들인가 봐. 와야 될 것 같은데? 오! 나 지금 나 유인한 거야. 저? 응. 죽은 거야? 누가 봐도 유인이었다고. 어. 괜히 밑에 똥무리가 있었던 게 아니야. 근데 아직 안 죽었어. 스토리상 어차피 그냥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면? 네, 이렇게 했을 리가. 그니까요. 어, 뭐 있다. 못 뜯었다. 못 뜯는다. 못 뜯는다. 아, 하나씩 열고 있어, 아래를 지금. 스토리상 진행되는 것 같은데. 순간 나도 그죠? 이 레드가 된 거 같이 했어요. 그걸 꼭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열고. 어. 조금만 더. 물고기들아. 물고기들아, 미안해. 나 이렇게 됐어. 이제는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금 발이네요, 맨 위에 앞에. 헤엄치는 게 발이야. 응. 손이랑 하나씩 해주고서. 나온다, 이제. 정말 기괴한 생물체가 탄생했습니다.
위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 얘 지금 봐봐. 좀만 힘내 친구들. 오! 올라가야 되나? 아, 가까이 가면서 달려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부셔질 것 같아. 가자. 맨 뒤 힘내. 오. 좀 더 뒷걸음 뒷걸음. 그치? 오! 오! 어 돌이 됐다. 오! 우와 이거 뭐야? 오 노. 웬 빛이죠? 현니 1호 3호 7호, 7호님 네 아직 못 움직여요. 7호님 9호님 37호님 반응이 없는데? 뭐요? 지금 근데 해가 나온 거 봐서는 뭔가 바깥으로 뭐 이게 뭐 나왔다 이런 느낌인데. 뭔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 같지 않아요? 아, 내가? 그래요? 나만 근데 아무것도 안 눌려요. 그게요? 어, 오. 뭐야? 엔딩이네? 아, 엔딩. 오. 그 뭐야?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처음에 인간이었는데 결론은. 결국 괴물이 됐다. 탈출을 거잖아. 탈출은 성공했지만 괴물로 탈출을 했다 이런 얘긴가? 이 전 제작 이 제작자 진에서 전에 만든 게임도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엔딩을 봤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게임도 인사이드도 잘 정확하게 유추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이제 이렇게 오늘 클리어 해봤는데 되게 연출도 너무 맞아 잘해놨고 조작법도 간단하고 진짜 조작법도 심플하고 중간중간 퍼즐 요소도 되게 잘 넣었고 되게 명작인 것 같아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잘 만들었. 그래픽도 깔끔하고 그렇게 헤매는 거 없이 그냥 필요한 거 딱딱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레드는 이제 여기 반죽이라고 할 거예요. 반죽 지금 반죽에 지금 들어갔는데 언젠가 다시 뭐 이 후속작을 내진 않겠죠? 아무튼 너무 궁금하네. 이제 이 다음이 어떻게 될지나 왜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대체 무슨 스토리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클리어를 하고서. 좀 정보를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이제 점점 우리 컴퓨터를 바꾸고 너무 좋아요. 고퀄리티 조금 더 좋은 그래픽들의 게임들을 지금 클리어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재밌는 게임들 찾아가지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많은 활약을 해주신 레비님께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 게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다. 레드, 안녕. 이제 다시 킬 일은 없을 것 같아. 레드가 아니야. 그러면은 반죽이. 반죽아, 안녕. 반죽이래.